오늘 마루와 함께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6년도 제가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마루를 입양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힘든 나날을 보냈고 마루를 입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마루를 입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해 겨울 마지막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 마루 덕분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행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다시 얘기를 돌려서, 제가 제주도에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마루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료가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밤 9시에 꼬박꼬박 사료를 먹어야 되고, 오전 9시 반, 밤 9시 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마루는 6살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눈다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매우 심해요. 그리고 포도막구균이라고 하는 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N3라고 하는 약과 함께 매일 투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궤양까지 생겼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안약을 넣어줘야 되고, 인슐린과 그 안약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아주 아주 까다로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놀이방은 인슐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인한테 맡기자니 그것도 참 정말 못할 짓이고 해서 언제나 출장 다닐 때 마루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는데 이왕 가는 김에 조금 오래 있자 생각을 해서 마루와 요번에 제주도 여행 겸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거는 마루 보냉백이에요. 일반적인 간식은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장 칼로리가 없는 브로콜리라던가 두부 같은 것들을 싸서 다니지요. 그리고 마루의 사료는 WD라고 하는 병원에서만 파는 사료예요. 그리고 마루의 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루하고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트렁크 하나가 필요해요. 이거는 잇몸에 좋은 오라메디 같은 치약이에요. 인슐린 전용 주사바늘이거든요. 주사바늘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다시 갖다 줘요. 의약품 폐기물 처리로 해서 버린다고 하셔서 항상 주사하고 주사병은 모아놨다가 다시 돌려드리죠. 그리고 마루 인형. 저는 마루 옷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동물병원에서 마루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맨 처음엔 한두 개 옷을 사다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옷을 사게 됐고요. 그리고 스카프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마루를 누구한테 맡겨야 됐을 때그 전날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던 옷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 잠잘 때, 아, 우리 은영이 냄새구나 하면서 잘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맡기기도 합니다. 마루라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첫 번째는 기다리게 됐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서 여유 없이 살게 됐는데, 마루한테 계속 재촉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마루하고 산책 나갔을 때 마루가 배변을 할수 있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직원들한테 좀 기다려줄 걸, 다독여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됐죠. 두 번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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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해져야 돼요. 제가 만약에 6시 반에 나가야 되면은 마루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4시 반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많이 정리를 하게 돼요. 먼지를 마시지 않게끔 쓸고 닦고 하는 것들도 있고.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은 취향이나 취미가 아니에요. 가끔 자신의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물은 생명인 거지 취미나 취향이 아니에요. 동물 이전에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회사,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에서 생명을 판매하는 거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생명을 파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형을 다루듯이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생명을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저 영화 추천하고 싶어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 미드 옛날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벤지. 강아지를 얘기할 때 벤지는 대명사격이에요. 70년도 미국 드라마지만 또 다시 돌아온 벤지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제작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분들에게 말리와 나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니퍼 애니스턴하고 오웬 윌슨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40주간이나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가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 할 때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년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굉장히 세세하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잘 그렸고 마지막엔 또 어쩔 수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아주 잘 보여준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베일리 어게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환생의 환생의 환생을 거듭해서 원주인에게로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옴니버스처럼 풀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베일리는 결국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반려동물들은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내 주인이 노숙자가 되었건 미혼모가 되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주도 여행편. 배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타볼만 해요. 마루하고 제주도 여행 한번 얘기해 볼게요.